세계에 계시고 정부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왈도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은 바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멤버스 컴퍼니. 저 왈도쿤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위치 스트리머 중에 이 프로젝트 문 게임을 끝까지 클리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걸 끝까지 간 제가 오늘 이 림버스 컴퍼니를 즐겨볼 겁니다. 정말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가자고. 이제 알았어? 오!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걸. 와, 미치겠다. 와, 그 느낌이야. 라우르 느낌이야. 아, 엄밀히 따져보면 스승님이 하려는 게 도시의 금기는 아니더라. 뭐? 라우르에서 나왔던 분 아니에요?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 뭐야? 나 대가리가 시계야. 우와. 아무래도 저 대가리엔 입까지는 없는 모양인데? 어, 약간 이런 누나 취향인데? 우와! 어? 야, 아프니까 시계 돌아가는 소리 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어. 당신의 별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겠지. 당연한 소리를. 모모가 어디 있는지는 절대. 뭐지? 짐승 소리가 아니야. 이건 버스. 띠띠. 어? 이거 어떻게 다 했는데? 이제. 와, 완전 이뻐. 얘 퍼스트잖아.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었군요. 아, 파스 너무 이쁘다. 뭐라고? 하지만 당신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고개를 들어 별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요. 이제 그 형상을 되뇌면서 제가 하는 말을 마음으로 외치세요. 뭐죠?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 어, 야, 설마 푸른 별 말하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덜컥거리며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오, 뭐야. 오, 나 순간 이거 가슴인 줄 알았어. 깜짝이야. 단테. 이제 저희는 어? 당신의 시간에 귀속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지? 이 버스는 대체 뭐고?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찾아온 정의의 사자들이고 이건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마술 버스죠. 젠장, 신기한 스쿨버스 선생님 된 거야 나? 지금은 눈앞에 놓인 전투에 집중하죠, 단테. 달리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겠지? 오, 시작됐다. 전투를 진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명령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작패널을 통해 스킬을 연결하여 수감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그거 아니냐? 모바일 게임에 백야극강 마냥 그거 아니냐? 스킬 아이콘을 모두 연결한 뒤 오른쪽 기어를 눌러 전투를 시작해보죠. 폭들을 제거하겠소. 어, 일단 전투 장면은 라우르랑 비슷하네요. 아, 왜 이렇게 잘 싸워 얘. 이번 턴에 두 개 이상 같은 속성을 연결하면 제약 공명이 발생합니다. 아, 상식 공명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오우. 야, 아픈데? 완전 공명은요, 같은 속성의 제약이 3개 이상 연속 연결되면 완전 공명이 됩니다. 완전 공명은 연속대가 같은 속성 스킬에 동일하게 가장 높은 피해량을 증가로 적용됩니다. 폭들을 제거하겠소. 피살기 연출도 나오려나? 오, 뭐야? 이 정도야? 흐트러졌다. 아, 흐트러지면은 이제 데미지 더 받죠. 모든 캐릭터의 체력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흐트러짐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라우르로 따지면 이제 멘탈 깨졌을 때. 우와! 너무 약해. 아니, 미친 개센데? 아, 너 뭐야? 아, 니들 뭐 특색이야? 뭐야? 아이, 씨! 아, 몰라, 불러와. 어, 답답해. 뭐야, 졌어. 오우씨, 뭐야? 아니, 너무 잔인한데? 어떻게 된 거야? 날 대신해서 싸준다 했잖아. 해준다며. 해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비장의 수가 있는 거지? 비장의 수라기보단 그저 별을 따라가는 거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야, 조졌는데? 의기양양하게 등장해서 죽어나가는 꼴이라니. 설마 각성하나 여기서? 뱀에게 전해라 거짓 사자. 누구세요?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 뭐야 눈이 붉어. 오우씨. 뭐야, 개쎄잖아. 어당 2대 붉은색이야. 아니, 붉은 안개가 있는데? 아 맞아, 개브라 실종당했지. 맞아, 세피라 됐잖아. 와, 그럼 개쎄겠네요. 달아난 팔과 다리를 대체줄 놈이 너밖에 없어. 어, 유명성우님이다. 붉은 시선. 그렇게 노려보지 마. 니놈들이 해놓은 짓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잖아. 아니면 여기서 명주를 놓고 싶은가? 오씨, 죄송해요. 뭐야, 너도 저놈들의 한패야? 하지만 다들 이미 늦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되돌릴 시간뿐이니까. 어? 뭐랄까, 나에게 있어서는 좀 좋은 일일지도? 신장이 여러 갈래로 쪼개지는 듯한 고통이 불현듯 엄습한다. 으아!
그리고 어디라고 특정하기조차 어려운 모든 것이 뒤틀려 터져나가는 고통을 외친다. 뭔데? 에? 흐려져가는 의식 가운데 느낄 수 있었던 건 기이하게 몸의 형태가 수복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앞으로도 끝내주게 고통스러워. 아 설마! 아니 나 걸어다니는 죽은 자의 소생이야? 대사기잖아 나의 능력. 깊은 수렁 속에서 끌어올린 듯한 둥중한 구동과 진동. 그제야 이것이 버스 아니라는 걸 알았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는 기억합니까? 저요? 관리자이자 사서이자 엔젤라 친구였는데요? 원래 기억을 되찾고 싶겠군. 그렇지 않나? 예. 어? 야 씨. 내가 이 여정을 함께. 아 씨. 도키호테잖아 누가 봐도. 다들 닥쳐라. 베르길리우스 살벌한데요? 자기 소개가 필요한 시점인가 보군. 그럼 가벼운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겠다. 앞에 앉은 것부터 시작. 당신이 우리를 이끌... 아 뭐더라? 관리자라고 하던데. 아 뭐 니들 환상체 같은 건 아니지? 그것만 아니면 돼. 머리 돈 어디 팔아먹는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사정은 있는 법이니까. 나는 그레고르라고 한다. 잘 부탁한다고 관리자 양반. 그레고르, 본 수감자는 다른 수감자에 비해 인격적인 면에서 다루기 무난한 편입니다. 하지만 감정구조나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라서 실체 일부, 간혹 가다가 전부가 벌레. 으? 아 이거 그거네. 그 변신에 나오는 개 아니야? 카프카. 그래, 양반이 뭐야 양반이. 이제부터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줄 사람한테. 넌 누구야? 뒷골목 태생이란 안타까운 특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수감자입니다. 돈을 밝히며 도박과 내기를 즐겨하므로 관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얘는 어느 출신이야? 아 재화벌. 아 확실히 유명 소설에 나오는 다 캐릭터들이네요. 싱클레어라고 해요. 야 마음에 든다 짧아서. 불안정한 성장 시기적 특징을 감안하여도 말을 걸 때 유독 놀라거나 인상을 구기는 행동이 두드러지는 수감자입니다. 전투에도 익숙하지 못하여 처음에는 내장을 어쩌고 보는 것도 힘겨워할 것입니다. 제니츠 같은 앤가봐. 아 데미안이야? 이상이라오. 이상하네. 자 날개죠? 보안검열 날개 소속 최연소 수송연구원 출신으로 타 수감자들에 비해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통은 아마 우리가 뽑은 관리자님의 수준에서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간혹 본 수감자의 침묵 상태가 길더라도 일련의 사고들을 내 속에서 청해 주기므로 너그럽게 기다려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약간 귀멸의 칼날의 기유 같은 앤가봐. 답답하네요. 사회생활의 첫걸음은 인사잖아요. 저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주세요. 오 이스마일 마음에 드는데? 넌 뭐야? 관리자님의 하자가 많아 보이는 여러 수감자들을 보며 막막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심하세요. 본 수감자는 비교적 군말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형입니다. 너 내 픽이야. 이스마엘 와일드콘 픽으로 선정. 미안하게 됐네. 오우씨. 나는 사회생활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서. 막 놀랍게도 얘 보자마자 눈 깔았다. PTSD 온. 히스클리프. 뭐 때려 부수고 깨부수는 일은 전문으로 하고 다녔지.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행동을 실행한 것을 더 선호하는 수감자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표정과 말에서 다 드러나면 숨길 노력도 하지 않으므로 관리자님과의 관계 형성에서 두통을. 아니 뭐야 물리적인 외상까지? 드디어 이 몸의 차례인가? 난 돈키호테일세. 반갑고. 유명하죠? 얘는 알아요. 얘는 미리 그 림버스 유튜브로 미리 봤어요. 홍루라고 한답니다. 이 뭐야? 잘해보자고요 우리? 홍루, 우리 회사에 자세히 대기 전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수감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간혹 타 수감자가 제조한 음식을 보고 하이 저급화 문화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가 모멸적인 질문을 하는 듯 다른 수감자들의 속을 뒤집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눈치 없는 애네? 오 뭐야? 수감자마다 그들만의 신조가 있는 법이고 그걸 존중해주는 것이 마땅한 관리자의 소관이라고는 하겠지만 어쩌고저쩌고 얜 뭐예요? 무슨 소설이야? 뭐장 손가락이야. 뭐야 얘 검지 뭐 그런 거야? 야 손가락 출신들은 개빡세지 않냐? 메르소 그렇게 뭐야? 불러주시겠습니까? 명확하며 짧은 지시를, 즉 개인의 판단을 맡기지 않는 명령을 요함. 아이씨 개짧네. 얘는 약간 그거 같다. 전체적인 스타일이 그 라오르에서 열차 탔는데 시간 엄청 빨리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느리게 가는 그런 느낌인데? 잠깐만 제일 내 취향이 내가 나왔는데? 오티스,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줄 수 있는 수감자입니다. 하지만 오점에 관한 수감자이기도 하므로 적당히 맞장구슬 쳐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술을 포함한 여러 경우에 있어서는 숙련자이므로 조언을 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더불어 군방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으니 버스에 간단한 수리 정도는 맡겨도 될 것입니다. 얘는 뭐예요? 머장 비나성우야. 나체야? 너도? 젠장.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갈색 피부를 좋아해서 오티스는 뭐랄까 내 픽으로 될지 역시. 처음부터 저희를 이끄실 분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어라 이 자식 묘하게 빨아주네. 이거 뭐지? 누구보다 관리자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듬직하네 고마워. 제가 마지막이네요. 파우스트입니다.
파스트! 림버스 컴퍼니의 버스인 메피스토 팰레스의 엔진을 개발한 수감자입니다. 도시 내 대등이 지식과 지혜를 겨룰 수 있는 자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틀릴만도 아닙니다. 관리자님을 대할 때 어쩔 수 없이 말을 써는 것뿐이므로 수감자의 태도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너무 유명해서 한번 만날까 말까한 천재죠. 아 진짜 여기 나오는 애들 하나하나 성격이 좀 소개는 여기까지. 단테 당신의 직무를 알려드리죠. 당신은 지금 소개받은 이 열둘의 수감자와 함께 지옥을 기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과 머리를 되찾고 싶다면 제 말을 들어야 할 겁니다. 아 예. 그야 한 순간 함께 버스는 벼랑과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안돼! 밀리돌이다! 저작권 컷! 추출. 와 뭐야, 신입관리자 기념추출입니다. 20회 이내에 삼성인격 확정 등장. 제발. 오 황금하냐? 좋은 거 뜬 거 같은데? 모든 업은 다시 돌아와. 어? 네 머리 위에 내려질 오, 것이다. 오씨 무서워. 오 뭐야 이거? 노트스 공직시생. 아 뭐야, 아 이거 로봇으로 따지자면 이거 2등급밖에 안 되잖아. 형 지금 최고가 희야. 아 그래? 아 그래 나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레고로 좋다고? 네 그레고로 가겠습니다. 아 맛없네. 나 주는 거지? 아니야. 와 오! 흉겁니다. 입사를 명받은 그레고로라고 합니다. 작전에 함께 투입돼서 영광입니다. 우승! 야 감사합니다. 아, 리세 안 해도 되겠다. 어장 에고가 중요해. 에고 뽑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안 뽑은 거 볼 수 있어? 아 이거구나. 이걸 뽑아야 되는구나. 하루가 저물어 가는. 이거 다 사두는 게 좋겠지? 아 블랙아웃하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 표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분은 좀 이상한 게 뭔 줄 알아요? 야 이걸 광기라고 표현하네. 계열밖에. 하필 광기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기분이. 아 배부르다. 일단은 갑시다. 오! 오! 복잡한 건 생략하죠. 어? 야 이거 토끼사인데? 알사다 알사. 맞네 순록팀. 제가 무엇을 베면 되는 거죠? 어? 뭐야 범계잖아. 범계살수 싱클레어. 얘 좋다고? 아니 뭐 다 좋대 애들 말로는. 그래 하긴 오늘 나온 게임인데 뭘 알겠냐 다들. 일단 다 뽑아보자. 삼성 나오면 좋은 거잖아. 아이 와 이건 아니지 않나요? 오 믿고 있었다고. 하고 싶다면 정성을 들여 빌어보세요. 완벽한 결제 태도. 이게 맞지. 어? 오 뭐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니 넌 반드시 부서진다. 저 뭐야? 와우 너무 맛있는데? 당신이 용도해주지 못해도 따뜻하게 안. 오 뭐야? 이게 근본이고 이게 정통이고 로봇터비 때부터 라우르 때까지 시간 200시간 박은 보람 있네. 그레고르 에고 안 뜬 거 아쉽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모아서 사면 되지. 모장 참냐고요? 어 미안 참을게. 아, 에고가 3개나 떠서가지고요. 하지만 그건 이해해줘야 돼. 난 늘 비틱을 당했어 너희들한테. 일단 슬슬 출발해볼까? 띠띠